이번에는 그 양평 고속도로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지금 뭐 시끌시끌 하시잖아. 예. 그 원희룡 장관이 이제 백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 속마음이 어떨까요? 몰랐다 하지? 몰랐다 하지? 근데, 동자가 그래.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거나 직접적으로 어떠한 그 명을 받은 건 없대. 직접적으로 명을 받은 건 없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영향은 있다. 그러니까 거치고 거쳐서. 직접적으로 김씨 아줌마한테나 아니면은 저기 윤씨 아저씨한테 직접 얘기 들은 건 없대. 직접 얘기 들은 건 없는데 아 그거 몰랐어요. 거기 뭐 있잖아. 거기 누구 뭐 이렇게 있잖아. 주변 사람들 아래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고 또한 가지는 이 원씨 아저씨 원희룡 아저씨는 어떤 게 있냐면 대선이 이제 중기 정도 대선이 아니라 대권이 중기 정도 이제 흘러가고 있잖아. 지금 정권이 근데 여기서 국토부 장관이 아닌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승진도 기대를 하셨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 국토부 장관에서가 끝이 아니라 한번더 무언가 조금 더 상승작용을 바랬던 그런 그 개인적인 욕심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이게 다 마무리가 예쁘게 된다라는 확신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무모하지만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몰랐는데 그게 그래? 그래서 너 몰랐어? 어휴 모르고 했구나. 아유 고마워. 그 공로를 인정받고 싶었던 속내는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럼 알아 몰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백지화를 시켰잖아요. 찔리니까 시끄러우니까 당당 안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니?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 아니 이제 와서 돌아가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 차라리 백지화가 낫지. 응? 돌아나가 가면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도 내가 그 땅을 밟으려고 했다라는 게 어떻게 명분상 설명이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백지화를 하는 거야, 차라리. 이해 가지? 응?